무거워요. 형은 왜 밥 안 먹어요? 나 이제 곧 촬영이니까. 아, 너 누구야? 저는 아직 촬영 안 했어요. 저희는 촬영 안 한 두 명입니다. 아, 아직 밀립 안 했지? 네, 안 했어요. 난 빨리 밥 먹으러 가, 부럽다, 야. 아니, 근데 우리 단체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가지고. 다행이다. 밥은 같이 먹어야지, 맞아. 맛있어. 화풍하는 거예요, 지금? 아유, 화풍하려고 하는 거. 화풍하려고 하냐, 아니요. 내가? 내가 언제? 겁나 웃겨. 안 돼 있는데? 장난인데. 지금 열정 가득하게 노래하고 있어. 나. 형, 아 잤나 봐요. 왜 이렇게 피곤해요? 잤어요. 얼만큼? 5분이요. 5분? 네. 5분은 많이 잤네. 그쵸. 사람은 하루에 3분만 자면 돼요. 5분에 삼겹살 구워 먹고 싶다. 저는 갑분싸. 왜 이렇게 힘들어요, 세빈 씨? 저요? 23살이라서. 그쵸. 23살이면 이제 힘들 때죠. 저 25살 돼서 이제 첫 뮤비를 찍었는데 네. 다리가 아파요. 다리가 아프다고?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. 어떡하지? 벌써 이러면 어떡하지? 괜찮아요. 어? 저 그래도 미국 나이로 21살이에요. 축하해요. 짠! 새벽 감성 셀프캠. 새벽? 새벽? 네. 지금 새벽 2시인 거 몰랐어요? 네. 저희 이제 뮤직비디오 거의 막바지잖아요. 네. 오늘 잘 한 거 같아요?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? 저는 웃는 거요. 웃는 거? 네. 웃는 거 원래 제일 잘하시면서. 아, 왜냐면 저는 이 곡의 해석을 살짝 웃지 않는 걸로 했는데. 아, 약간 시크한. 시크한 걸로 했어요. 그러니까 약간. 약간 이런 느낌. 그렇죠.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안무가 형이랑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약간 좀 시크하게 가자 이렇게 하시는데 네. 오늘 약간 웃으시려고 하잖아요. 약간 네, 많이 혼났습니다. 좀 저희가 원래 하던 거 있잖아요. 네. 약간 Dear Lips. 다시 한번 정신 차려 이 친구야. 원래 근데 원래 상일이 형. Dear Lips. 야! 전요? 네, 우리 하는 거. Team Lips. Your Lips. 전요. 하지만 이 의상을 입고는 시크한 거. 이 의상은 솔직히 멋있는 것만 해야 돼요. 태빈이네 어머님께서 오셔가지고 통닭을 한 번. 아, 맞아요. 싹 오셔가지고. 수요 미식회에 나온 그 옛날 통닭. 아, 진짜? 네, 의정부에 파는. 그거를 그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네. 장단지만 두 개 뽑아서 그쵸? 액기스만 먹었어요. 근데 거기 가면은 저희 앨범이랑 사인 포스터가 있어요. 아 저번에 네, 네. 그래서 거기서 먹으면 항상 서비스를 많이 줘요. 오케이. 오빠 응? 우리 오늘 뭐 먹어? 오늘 1인칭 시점에 이거 약간 이렇게 이런 거 해줘. 장점도 나왔네. 오늘 1년 된 장아찌랑 그다음에 무말랭이랑 그다음에 꼬들빼기 수천나물이랑 청국장이랑 그다음에 아 싫어 싫어 알겠어 그럼 스페셜하게 스팸 가랑마리 국수랑 열무김치 저희는 오늘 곱창을 먹을 거예요. 곱창을 먹었어요. 오늘 저녁은 곱창이다. 저희 오늘 이제 머핀 먹을 거예요. 저 뭐요? 머핀. 아. 머핀. 오늘의 단어. 갑분싸. 뭐야? 네.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. 왜 머핀 귀여운데? 머핀. 오빠. 급상. 우리 오늘 뭐 할 거야? 오늘. 롯데월드 통째로 빌려놨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같이 뭐 타고 싶은 거 타자. 갑분싸. 야야야야. 너 프린스 속이다. 회장님 첫째 손자 오신 거.
Cause you are my girl. 야, 니가 등장했냐? 야, 너 레드카드야 임마. 야, 이 노래가 알잖아. 어머, 그래. 맞아, 그걸. 다시, 다시. 컷, 컷, 컷. 오늘, 야, 오늘 회장님 첫째 손잡고. 아, 진짜? 어, 회장님? 어, 회장님. 어. 야, 너가 금잔이야? 야, 너 레드카드야. 제명. 갑분싸. 됐습니다. 고생했어요. 안녕. 안녕. 야.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요. 파티룸으로 가자. 지금 시간 벌써 9시에요. 아침. 파티룸으로. 이거 가자 다. 야, 야 이거 봐. 이거 뭐야 이거. 우린 아침까지 놀지. 예. On the train. 진짜 소 마음이었습니다. 오늘 거의 약 36시간의 시간을 대장정 반재재앙보다 길다는 36시간의 맞습니다 맞습니다. 아, 오늘 정말 춥다가도 따뜻하다가도 정말 이런 시 축하드려요. 네 감사합니다. 네. 풀어봐요. 안 나오죠? 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대웅 씨도 네. 이제 오셔서 네. 네. 이거 뮤직비디오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. 잘 나왔어요. 네. 자, 마지막 인사드리죠. 벌써 다섯 번째 앨범이네요. 네, 다섯 번째 미니 앨범이죠. 네. 네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저희 블라썸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저희 타이틀곡 튤립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하이드 스포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블라썸 대박.